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촬영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요. 됐어요. 가보세요. 어? 수윤이지?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얼마 만인 거야, 우리? 촬영 중이라면서 가봐 바쁜 것 같은데. 잠깐만. 아니, 무슨 일이야? 마중 나온 사람 없는 거야? 택시 타면 돼. 서울에 얼마 동안 있을 건데? 돌아갈 거야, 금방. 내 연락처야. 미안해. 연락할 시간 없을 것 같아. 한국 사람인데요. 죄송합니다. 오사카. 오사카? KE724 포스토리얼 라이브? 네, 4시 30분. 맞아요. 한국말 하시네요? 조금이요. 왜 여기 계세요? 회사 직원 아직 못 만났어요. 회사 직원? 모델 에이전시. 혹시 모델 스토리 아세요? 그럼 당신이 유기군에서 보낸 그 모델? 네, 맞습니다. 도쿄 시부야 유기군. 당신은 그럼 모델 스토리 치고? 당신 문맹이죠? 그렇죠? 문맹? 문맹 뜻 몰라요? 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요. 이렇게 이름까지 써들고 서 있었는데 도대체 뭘 봤어요? 흑정 나올 때. 다치바나 개했다? 한 시간 넘게 당신 찾아야 했단 말이에요. 나 이 사람 모릅니다. 모르다니? 그럼 누구예요, 당신은? 아키... 뭐래더라? 이봐요, 당신 이름 뭐랬죠? 아키야마 히로이치. 그룹 윈즈 보컬리스트 타치바나 케이타가 아니고요. 이름도 없는 순수 민간인 아키야마 히로이치래요. 분명해요? 육기군에서 보낸 사람 아닌 거? 그럼 누구실 수죠? 암튼 공항에 버려둘 수 없어서 일단 데려가거든요? 숙소에 연락이나 해주세요. 내일 비행기 태워 돌려보내죠, 뭐. 선생님, 괜찮은 거죠? 네, 잘 됐습니다. 아무 이상 없는 거죠? 네. 형!
이제 마무리는 민수한테 시켜. 봉합은 귀신같이 하던데 뭐. 못 믿어 아직. 못 말려 완벽주의. 빨리 옷 갈아입어. 빨리 가게. 아버님 화나셨겠어. 먼저 들어가. 금방 따라갈 테니까. 같이 가. 아, 정리할 게 좀 남았어. 들어가요. 회사에서 연락 다 해놨어요. 넥스트에서 왔다면 방 줄 거예요. 나 어떻게 됩니까? 잠이나 자둬요. 내일 일본 가는 비행기 좌석 알아보고 있으니까. 시집안정선 숨 꼴 따먹어 먹었네. 아버지한테 연락해봐. 오고 계신지. 예? 그래. 아빠 집 앞이다. 들어가고 있어. 어머, 언니! 어? 어떻게 된 거야, 너 연락도 없이? 언제 왔어? 아니, 왜 여기라고 했는데? 몇 돈지 집어수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. 경비실에 물어보면 되잖아. 너 혼자 왔어? 큰 누나! 잘 있었어? 엄마! 나와보세요! 큰 누나 왔어요! 어? 아니, 어머! 수인아! 엄마 더 젊어지셨네? 당신이 공항에 나갔어요? 아니야, 앞에서 만났어. 어떻게 왔어? 연락도 없이. 그냥 왔어요. 식구도 보고 싶어서. 알았다. 큰 누나, 서프라이즈 이벤트 한 거구나. 미안, 맞지, 큰 누나? 서프라이즈 이벤트? 네? 에휴, 작은 누난 내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냐? 와, 역시 작년 달라. 엄마 생일 맞춰 나온 거잖아. 언니 완전 효녀다. 시장하지? 저녁 준비 다 됐어. 우선 저녁부터 먹자. 옷 갈아입고 내려올게요. 응. 조야, 누나 가방 좀 들고 올라가. 응, 올라가, 누나. 무슨 일이래요, 갑자기? 왜 당신 생일 맞춰 나온 게 맞나 본데. 박서방은요? 아, 그 친구 박사학위 준비 중인데 어떻게 와? 니네들 밥 안 먹어? 나 드세요, 부모님. 이거 오다가 이것저것 먹었어요. 자네도 그만하고 앉아. 네. 승모! 엄마! 할머니! 그래, 아이고. 할머니! 영어 캠프 잘 갔다 왔어? 네. 아우, 저기, 죄송합니다, 아버님. 늦었습니다. 애비는? 저기, 뒷정리할 게 좀 남았어요. 금방 들어올 거예요. 미안해요, 아가씨. 혼자서 애 많이 썼죠? 애쓴 거 없어요. 효순 아주머니가 다 도와주셨는데요, 뭐. 아주머니가요? 가셨어요. 더 늦으면 운전 못 하신다고요. 아우, 죄송했어. 어떡해. 아니, 아가씨 전화 받고 막 뛰어나오는데 교통사고 환자가... 됐어요. 막...